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업종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호재성 이슈도 꽤 많은 상황인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뉴욕 증시에서 5거래일 동안 주가가 거의 400% 가깝게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뭐 마드리갈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뭐 신약에 대한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시장과도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어떤 신약인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그 신약인데요. 저도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지방간이 있다고 얘기 들었을 때 큰 네. 충격을 받고 치료제가 있냐 막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고기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고 맞아요. 이런 술을 마시지 말고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되게 모범생적인 그런 답변을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치료제가 없으니까 일단 치료제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마드리갈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 레스메티롬이라는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는데 최근에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 3상 데이터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급등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지방간인데 알코올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그렇죠. 뜻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무관하게 이제 간 조직에 지방이 축적이 되고 만성 염증, 그리고 간 섬유화. 그리고 이게 정말 심해지면 정말 간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치료제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임상 3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 결과가 발표하면서 그날 주가가 뭐 280% 정도 올랐거든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일단 그 임상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 뭐 그 우리가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회사 쪽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뭐 결과가 나왔다. 그렇죠. 뭐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는 특히 말을 애매모호하게 써요. 그렇죠. 사실 에이. 임상에 실패를 해도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맞습니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에이. 그래서 그렇게 약간 넘어가는 어물쩍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이. 이 마드리갈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1년 동안 95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3상에서 80mg 그리고 100mg을 각각 투여한 두 개의 이제 그 대조군이 있는데 둘 다 모두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DA가 제시한 임상적 2점 수준으로 제한한 그런 수준을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얘기할 때 1차 지표가 있고 2차 지표를 얘기하는데 이 1차 지표가 뭔지 확인을 하고 여기에 도달했는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1차 지표는 통과 못했지만 2차 지표, 만약 보조 지표는 우리가 충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을 되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지표 확정, 1차 지표 충족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1차 지표를 일단 충족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2차 지표도 다 이제 충족을 했거든요. 그리고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 뭐 사망해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런 크리티컬한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또 FDA 승인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투자 심리니까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었나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야 되는데 안정성도 입증이 됐고 뭐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 경미한 메스꺼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차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이 지방간이 더 악화되지 않는 것만이 1차 지표였는데 일단 약을 먹었을 때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개선 효과가 보였다라고 대조군 대비해서 뭐 개선 효과가 보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기존의 치료제가 있으면은 이게 FDA 승인을 넘을지 안 넘을지 또 미지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일단 기존의 치료제가 없으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승인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저희가 맨날 숫자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인류의 발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자체에 대한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는 뭐 3상 결과였는데 한국 기업들도 이곳에 조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미약품이 있고 HK이노엔 그리고 LG화 그리고 일동약품 이렇게 등등이 지금 이
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를 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 일단 치료제 성공을 하면 인류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그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임상 단계가 어디냐 그러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지금 파이프라인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 기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임상 2상을 지금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을 마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임상 3상을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임상 2상을 지금 마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데이터를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 안에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임상 2상에서 좀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한미약품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HK이노엔도 임상 2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한미약품보다 좀 늦지만 내년에 그래도 이 임상 2상 마치고 데이터 발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으니까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한미약품이랑 HK이노엔 두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도 최근에 워낙 바이오 쪽으로 많이 투자를 많이 그죠. 하고 있거든요. 에이. 그래서 LG화학도 파이프라인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일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곧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 일상에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고 뭐 LG화학이 마음에 든다. 근데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만으로 LG화학을 지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다라고 그죠. 보여지고 에. 있고 뭐 일상은 특히 이제 안정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는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한양행도 이제 일상 진행을 하고 있고 일동제약도 일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내 개발사들도 그만큼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미와 HK이노엔 이 두 가지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미약품과 HK이노엔이 이상을 진행 중인데 한미약품이 가장 빠르게 네. 일단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HK이노엔이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네. 데이터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네네.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제 NASH라는 이 치료제의 예상 시장 규모가 중요한데요. 네. 사실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시장 규모가 애매한데 이미 마드리갈이라는 곳이 이제 선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네. 뭐 만약에 한미가 잘 성공한다고 해도 뭐 2등, 3등이 될 텐데 그죠. 남은 시장이 남아있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돈 못 벌 수 있으니까 시장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지금 사실 치료제 자체가 없으니까 그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은 일단 한 25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조 원이면 정말 정말 약 중에서 블록버스터 중에서 엄청난 그죠. 약이거든요. 그래서 25조 원으로 전망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말 약이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지 정말 나온다고 하면은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죠. 사실 저부터도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막 38조 원까지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시장 규모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환자만 4억 4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간 원인이 정말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우리 기준에서 말하면 약간 서구화된 식습관, 뭐 고기 그리고 가파르게 갑자기 단기간 안에 살이 찌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가파르게 살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간이 부담이 돼서 이런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비타민이나 이런 건강 보조제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간이 부담이 돼서 그렇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은 굉장히 높고 유망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드리갈이 임상 3상에 유일하게 성공을 한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주가가 오를 테고 왜 이렇게 조금 3상까지도 잘 진입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알츠하이머병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알츠하이머병이 우리가 뭐 원인을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이것 그렇죠.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정말 딱 이것 때문이다라는 원인이 규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니까 해법도 잘 안 나오는 건데 그 화이자 그리고 이제 길리어드 노바티스 정말 우리가
말만 들어도 정말 큰 글로벌 빅파마들도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이 원인 분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빅파마가 실패를 해줬기 때문에 이 마드리갈이 더 크게 성장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발병 기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분야로 꼽혀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개발사들도 뭐 임상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사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앞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실패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제 국내 개발사들도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반면교사를 많이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발주자인 국내 개발사들에게는 그나마 좀 좋은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네. 마드리갈 이후에도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유망하다고 꼽히는 그 바이오테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뭐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드리갈이 성공하고 나서 이제 그 인터셉트라는 곳은 이제 최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마드리갈 성공하고 나서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드리갈과 약간 결이 같다라고 하면 오르고 마드리갈과 좀 결이 좀 다르다. 전혀 다른 뭐 기전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면 더 하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좀 많이 나오나 봐요. 최근 들어서 많은 글로벌 IB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뭐 바이오주 봐라. 이 바이오테크주 내년에 200% 간다. 뭐 이런 네네.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최근 투자자들이 바이오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바이오만큼 또 위험한 것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그게 이제 이해를 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얼만큼 팔리겠지? 이러면서 기대감으로 엄청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좀 여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미국이랑 이렇게 한국이랑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드리갈처럼 임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 우리가 좋다 안 좋다를 확인을 하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성격들이 빠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전에 움직여요. 그래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뭐 임상 진입했다. 뭐 승인을 받았다, FDA 3상을 앞뒀다만 해도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최근처럼 이제 증시가 좀 부진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이오 임상 모멘텀으로 단기간에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수익을 나면 정말 다행인데 그만큼 손실 날 위험도 커졌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바이오테크들 특히 시가총액 규모가 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안팎으로 좀 작은 것,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해서 내가 돈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학회 일정들이 항상 있어요. 매년 이제 학회들이 있고 그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이오테크들이 뭐 결과를 기다려뒀다가 거기에 발표를 이제 공식적으로 투자자들 앞에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학회 모멘텀이 있고요. 일단 1월에 당장 다음 달에 아스코라고 이제 종양암, 그러니까 암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암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테크들이 당장 다음 달에 개발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ABL 바이오나 뭐 한동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그 임상 이상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막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또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학회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되게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죠.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임상 일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주가 모멘텀으로 약할 수 있지만 이상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 뭐 중간 데이터를 발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중간값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좀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팬데믹 전에는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잊혀졌고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만큼 기대감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스코 말고도 내년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네, 뭐 되게 많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국내 기업들이 어필을 그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JP모건은 헬스케어에 참여한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전에는 이제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거기에 투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오히려 주의해야 될 점이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발표가 되느냐를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여한다
라고 네. 보면은 옛날에 올랐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좀 어려운 게 그 참여는 사실 돈 내면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업계 관계자들 말 들어보면. 거기서 그래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발표될 것이고 그 데이터의 앞선 임상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임상 결과가 뭐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어떤 논문 기반으로 이렇게 임상이 설계됐는지 그런 것까지 찾아보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제 진입하거나 아니면 그런 네. 게 없다고 하면은 그냥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사실 지키는 것도 투자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시대를 저희가 지나오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듯하고 뭐 아스코라든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거 잘 눈여겨보시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